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박준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흰코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댓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게요.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했는데 다시 휠 수도 있나요? 비중격 자체가 다시 휠 수도 있는데요. 비중격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비중격이 휘어진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수술하게 되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더 심하게 휘어지면서 지지력을 잃으면서 다시 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도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비중격 망곡증도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휘어진 비중격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수술하신 경우에도 남아있는 휘어진 부분을 잘라내기도 하고 구부리거나 보강해주는 방식으로 재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재발하면 재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기능적으로나 미용적으로 불만족이 없으시다면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코막힘이 있으시다면 만성적으로 두통이라든지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고 기능적인 문제를 계속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 성형을 한 어떤 BJ 후기를 봤는데요. 코 수술 후 코를 부딪힌 후 실리콘이 휘었을 때 반대쪽으로 민 다음 병원에 내원했대요. 이후에 갔더니 의사가 대처를 잘했다고 했다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실리콘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특히나 외상으로 인해서 실리콘이 움직였을 때는 제자리로 빨리 바로 잡은 다음에 병원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리콘을 제자리에 넣을 때는 그래도 주변 조직이나 그런 게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밀어놓고 병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틀어진 곳에서 실리콘이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자리로 밀어 넣은 다음에 병원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흰코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댓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